이 기술도 중요해요. 자, 이제 아니 위험한 행동,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할 때는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바로 야단치는 기술이에요. 예. 야단치는 기술은 가령 이런 거는 담배 때문에 고민되면 사실 담배 끊는 거 어른도 힘들어요. 중독성이 엄청 나거든. 보건소에 가면 금연 클리닉이 있어요. 그게 제일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제일 낫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자 야단치는 기술 늦게 왔어. 어떻게 야단치시겠습니까? 우리 딸 예를 들게요. 서울 수도권의 전철권에 있는 애들은 외박을 잘 안 해요. 왜냐,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조금 먼 애들은 외박을 자주 해요. 그냥 술 먹다가 저 차가 없어. 택시를 타려니 뭐 엄두도 안 나고. 근데 그런 편인데. 그래서 오히려 서울 안에 애들이 더 외박을 잘해요. 왜냐? 방심하고 있거든. 방심하고 있다가 외박을 한 거야. 그래서 술 먹고 지 친구들 더 학교 근처에 오피스에 가서 같이 맥주 먹고 그러다가 뿅 뻗어버려. 그러니까 우와, 아침이 됐어. 어쩔 것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왔어요. 속은 아프대. 술을 쩔어가지고. 어떻게 야단치? 이건 야단쳐야 되잖아. 자, 그때에 애가 늦게 외박을 했을 때, 느낌. 한마디씩. 자, 애가, 느낌 한마디. 내 느낌. 내 생각. 느낌. 생각 말고 느낌. 어떤 느낌인지. 일단은, 모두게 다 불안 애들 다치지 않았으면 그 있고요. 항상 얘기하기를 네. 늦더라도 연락만 하고. 아니 근데 연락을 안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연락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불안하다. 또 느낌. 안 했어. 네. 그때가 신고할 거. 불안하지. 결국 불안하지. 걱정되지. 불안하고 걱정되고. 아, 반대로 있어요. 또. 저희 아이가 한번 그런 게 있어요. 네. 본의 아니고 12시를 넘겨서 불꽃 놀이 부르고. 아무 말도 없어. 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친구 만나러 갔다가,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불꽃 놀이 갔는데, 12시를 넘은 거. 그러더니 갔다 와가지고, 뭐 하다가, 엄마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 믿기는 해. 그래서 엄마가 네가 나를 걱정하실 테면 많이 하게 되는 거. 그다음부터는 가끔씩 내가 늦어도 온다고 했고, 믿지 않느냐. 그러면 믿으니까 큰 사고 없이 시간 내에 이 반을 오게 됐지. 그렇게 해보는 거야. 엄마 불안하잖아. 엄마 나 믿지 않느냐. 자, 근데. 자, 불안해. 불안하고, 화도 능근 나고, 또 화나지. 화나지. 근데 왜 불안하고, 왜 화날까? 늦어져서 왜? 외박해서 왜 화가 났을까? 무슨 사고? 안 좋은데. 그렇지. 그게 바로 이제 포인트예요. 그게 화내는 기술의 포인트인데, 요 말을 표현을 해야 돼.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 세 말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는 기술. 다 같이.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게 화내는 기가 막힌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가 들어왔을 때 네가 외박해서 아빠가 화나고 불안하고 그래. 왜? 타고날까 봐. 그게 좀 성차별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
명이 됩니다. 솔직한, 내 마음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도 제가 소리 지르고 지랄을 했으면 오히려 반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불안하고 초조해고 이것 때문에 불안했대는데 뭐.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꼭 키워야 돼. 우리 엄마들,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역할, 그 역할을 좀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네 아줌마들한테, 애한테, 야야 거리지 말어. 따라해 봐. 네가 뭐만 하니 내 마음이 왜 왜냐면 난. 저는, 예. 네. 항상 그 프로젝팅에 대한 문제점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네. 연예인 관련된 프로젝팅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고 싶은데 인물이 사는 있으신데 그렇죠. 그렇게 가입해서 항상 뭐 마음도 알겠지만 나도 걱정되고 이나 선수께서 뉴스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춘기 형들을 보고 있지만 눈에 불안이 오고 엄마 나를 그거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직은 어려서 아유, 그 중학교 2학년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어. 중3 겨울방학은 돼야 그래도 엄마 말이 먹지. 오죽하면 북한이 애들 때문에 남침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술이야. 자, 그러면 남편한테도 우리 화를 내보자. 여보! 이러지 말고. 당신이 뭐뭐하니? 이렇게. 시작.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그 다음에 제일 화내기 어려운 상대가 역시 시자다, 시자. 시어머니한테 화내기. 응? 시어머니한테. 시작. 어머니께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왜냐면 난. 아이고, 그걸 집사람이 평생 딱 한 번 써먹었어. 어머니 치매 걸리고 김치 때문에, 김치가 이제 입이 매운 게, 매운 걸 못 드시는 거예요. 맨날 김치 타박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국립 그때 시장 도장, 아, 저거다. 그래도 물김치를 사다 딱 왔어. 응? 세 군데나 시장을 봐왔대. 그때 아침에 탔는데, 어머니께서, 이거 있잖아. 이건 뭐냐? 그러시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확 돌지. 근데, 그때 바로 그걸 썼어.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가 좀, 뭐해? 서운해, 속상해. 왜? 시장을 세 군데 나가. 어머니 매운 거 싫어하셔서 물김치 사느라고 시장을 세 군데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 옆에서 쫄고 있었어. 야, 이거 뭔 사단이 벌어지나. 큰일 났다 이러는데, 아, 어머니 눈이 잠깐 커졌어. 안 하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쁠 일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 서운했겠네. 세 군데.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 말, 오늘 강의의 꽃. 야단치는 기술.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때문에 서운할 일 있으면 그거 꽁꽁 앓지 마시고, 그 선생님한테도 그런 식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그런 민원 낼 일도 없어요. 네.